황소민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드림65를 가지고 그 다양한 트랙을 쌓아가면서 거의 네. 7트랙에 육박하는 그런 기타 사운드 모니터 특집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뭐 루비도 넘어갈 수가 없겠죠. 네. 저희가 바로 이제 팬더 감성에서 복스 감성으로 넘어와서 한번 오늘 루비도 같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테크 스펙에 대한 설명은 그냥 여기 카드로 팩탐을 띄워드릴 테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사운드는 저희가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에 같은 트랙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들으셨을 때 감성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같은 구성으로 준비를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연주부터 냅다 시작하시죠. 네,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다음 트랙 한번 준비해 볼까요?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모노 트랙 하나 받아볼게요. 네.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네. 아까 했던 과도한 앰비언스 트랙 그죠? 한번 쌓아볼게요. 과엠. 네. 과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백킹. 네, 좋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신기해요, 진짜. 네. 복수 맛이 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네, 이번에는 백킹 더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네, 마지막 솔로 하겠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그 지난 시간에 듣다가 이번 시간에 다르죠. 루비를 들으니까 정말 복샘프에다가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솔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정말 신기한 UAD의 세계네요. 패닝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범용성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드림 65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어떤 자기만의 취향이 이쪽이다라고 하면은 진짜 너무 저는 신기하면서 픽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6호랑 루비랑 같이 사서 이런 지금 저희가 장르를 하필 이런 장르를 했지만 요즘에 그 이런 모던 락 감성의 음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에서는 루비 쓰고 뭐 그냥 팝적인 거 할 때는 6호 쓰고 그러니까요. 둘 다 갖다 쓰면은 뭐 정말 더 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 그래봤자 둘이 뭐 사봤자 얼마 안 해요. 한 140 뭐 130, 그러면은 140. 뭐 앰프 한 대 사는 한 대 값인데 예. 진짜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보드에 그냥 올려놓으면 맞아요. 보드 하나만 들고 가면 다 되잖아요. 진짜
이게 참 정말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셋업인데. 자,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를 위해서 듣고 그것도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네. 드림 6호까지. 일단 루비 먼저 듣겠습니다. 허허 참 진짜 앰프 녹음 받은 소리 네 같아요, 드림 진짜. 요거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신기해, 신기해. 솔직히 이렇게 다르다고 진짜 감성이. 솔직히 이쪽 장르는 네. 저는 루비가 더 맞는 것 네, 같긴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기타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리면서 신기하다. 너무 복잡하게 좀 빠른 곡이면은 사운드 듣기가 좀 애매하니까 일부러 좀 느린 템포로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좀 다채로운 톤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요런 사운드를 그 선택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이 음원의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루비가 이쪽 장르는 더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드림 같은 경우는 좀더 팝적인 사운드 아니면 혹은 뭐 댄서블한 음악이라든가 뭐 R&B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다 잘 될 것 같고 루비는 확실히 좀 약간 락 쪽에 좀 그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뭔가 좀 좀 더 보들보들한 느낌이 들고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쭉 그냥 기타만 드럼과 베이스 없이 기타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기타 솔로만 빼고 반주만 한번 들어볼게요. 좋아요. 왜냐면 솔로가 빼고. 잡아먹는 연주가 맞아요. 비중이 많기 많으니까. 때문에 그러면 바로 기타 솔로와 드럼과 베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반주만 드림 네. 6호에서부터 루비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신기하네요. 바로 이어서 루비 갑니다. 네. 정말 같은 기타로 이렇게 이펙터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정말 엄청난 감성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버즈비가 기어타임즈 이외 모든 콘텐츠들, 그러니까 렉탐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앰프 마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앰프 마이킹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뭐 대단하게 뭐 디테일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쨌든 리뷰를 하면서 이제 앰프에서 기타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이 홀이 울리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 받아져서 이제 모니터하면서 결과물을 보기 때문에 그때 그 어쨌든 기타에서 나오는 그 앰프의 그 마이킹된 소리들을 잘 기억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지금 들으면 이거를 뭐 우리가 하는 유튜브 영상들 이 드림 유고나 이제 루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우드로 이 제품을 실제 앰프와 이제 그 비교하는 네, 비교하는 걸 봤을 때 아, 이게 진짜 여기까지 왔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해 보니까 뭐 실제로 뭐 저는 뭐 공연 때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음을 해 보니 더 오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드림 유고로 앨범 작업을 하나 했습니다. 앨범 작업 하나 해서 냈는데도 이게 오늘 각 잡고 완전 이 집중을 해서 이렇게 이제 루비랑 뭐 이렇게 기타 트랙을 많이 쌓은 이런 건 처음이고 왜냐하면 네. 아무리 썼다 하더라도 이제 진짜 본 앨범에는 적재적소에만 딱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는 못 들었는데 이렇게 오 뭐 진짜 각 잡고 들어보니까 더더욱이나 의미가 되게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네네. 이렇게 한 악기만 갖고 쌓은 다음에 이렇게 연속으로 들어보니까 정말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서 아주 인상 깊었고 저도 사실 뭐 드림 유고 루비 그냥 뭐 얘기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모니터를 할 일이 없었잖아요. 저조차도 관심이 생기는 그런 악기들이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잘 만들었네요. 요즘 뭐 UAD에서 좀 저렴한 가격에 좀 충격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이런 페달들까지 하여튼 뭐 잘하는 회사가 실력이 좋은 회사가 네네. 이렇게 중가 때 중저가 때 좋은 악기들을 계속 만드는 거는 어쨌든 뭐 이 시장에서 너무 좋은 호재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들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페달보드도 뭐 멀티 이펙터, 뭐 앰프 시뮬레이터, 캐비넷 시뮬레이터 이런 앰프를 시뮬한 이런 페달들까지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지금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고 싶은 사운드 그리고 본인의 예산 수준 그리고 놓을 수 있는 공간과 활용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UAD의 루비 특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망설이는 순간 다 품절입니다. 그냥 지금 이거 보셨을 때 남아있으면 빨리 지르시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굿잉 타임스